고생기 하나 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에 비식 타임. 친구 두 명과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영주가 여행 당일 말도 없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수랑 같이 떠나게 됐죠. 그럼 국밥 먹을까? 좋아. 커피? 좋아. 숙소. 좋다. 여행 가서 또 알게 됐네요. 우리는 단둘이 있으면 이렇게 어색한 사이라는 걸. 40년 지기 친구들이랑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아니 내가 산에 가서 피쉬 못해지라 누가 골프를 치지? 아니 네가 가자 했잖아. 쟤 홀인원도 못하면서 말 많네. 아니 걔가 발로 치던 네보단 잘하겠다. 이마 승기 왜 이래? 우리니까 노래 주는 거야. 아이고 참 고맙다네. 참 고마워서 눈물이 날라간다. 아이고 주여, 저 어리석은 자들 지옥 불구덩이에서 건 던져주소서. 자, 수요일에 피곤함 지루함 다 없애주는 시간이죠. 피식타임. 이 세 분이 말아주는 토크는 남이 타주는 소맥, 딱 한 점 남은 삼겹살, 짜장면의 첫입보다도 더 맛있습니다. 피식대학의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이거 표현 너무 좋지 않아? 네, 진짜 좋다. 짜장면 첫입 너무 맛있잖아. 남이 타주는 소맥. 딱 한 점 남은 삼겹살. 여기 뭐 추가할 거 있나요? 저는 소고기 그 구운 후라이팬에 비벼먹는 공깃밥. 아주 다르네요 이건 좀. 약간 제가 먹고 싶은 게 갑자기 나왔어요. 침이 고여서. 민수 하나 해봐. 뭐 있을까? 딱 한 점 남은 공복에 먹는 별다방 커피. 그것도. 네? 뭐라고요? 별다방 커피. 그냥 딱 럭키 드로우라고 해요. 예. 저는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형제가 끓인 라면 한 입. 그러게 있겠네요. 그래.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혼자 먹는 보리굴비 밥상. 아니 그 보리굴비 같은 건 남이랑 먹는 것보다 혼자 먹을 때 그 기쁨이 벅차. 맞는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 벅차. 아까도 제가 뭐 일부에 그런 말을 한 적 어떤 분이요. 보리굴비 지금 너무 먹네. 나눠 먹을 때 맛있는 게 있고 아 이거 혼자 먹으면 좀 벅차. 혼자 먹어야 돼. 여럿이 먹으면 젓가락질이 좀 괜히 바빠. 없어진 게 눈에 너무 많이 보이니까. 혼자 진짜 인조이하면서. 임수민 씨가 세 분 휴가 알차게 보내고 오셨나요 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구정 연휴를 붙여서 조금 쉬었어요. 4일 정도. 그래가지고 저희 또 뭐 늘 저희 그 전통적으로 저희는 이제 따로 휴가를 그러니까. 전혀 연락도 안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네. 관심도 없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는 그냥 저는 진짜 용주 형 뭐 하고 살았는지 저희 아예 몰라요. 저는 사실 완전히 집돌이어서 집에서 완전히 틀어박혀가지고 너무 좋았겠다. 예, 저거를 처음 해봤어요. 요리해도 하고? 그 당근 시장 있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거래를 2건 정도를 제가 성사를 했습니다. 직접 나갔어요? 네, 제가 나갔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알아봐요? 이제 눌러서 쓰고서 이렇게 나와서 제가 이제 2개 정도를 구입을 했는데 너무 짜릿하더라고요. 뭐 샀어요? 의자랑 스피커 샀습니다. 그 현장에서 뭐 좀 이렇게 내고도 해요? 내고요. 의자를 제가 2개를 샀는데 이제 하나 그 사이드 테이블이죠. 예. 그거를 2개 사시면 그냥 하나 주신다고 하길래 그걸 얻어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순간 약간 그 공기가 흘렀는데 제가 이제 찝었죠. 이거 주시는 거 맞죠? 이렇게 찝었더니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스피커. 스피커도 스피커는 좋은 거 샀나? 새거가 너무 비싸서 너무 이게 저도 스피커 그렇게 좋은 거 안 따지는데 제가 이제 그 마트 가가지고 들어봤거든요. 이게 들으면 안 되더라고요.
기가 스피커를 뭐 마트? 마트 그 땡땡 마트 전기 마트 가가지고 하나씩 들어봤는데 아 이게 요거 A보단 B가 낫고 B보단 C가 낫고 이러다 보니까 끝까지 Z까지 가더라고요. 맞아 들으면 안 돼. 스피커에 돈 쓰는 순간 파산이다 파산. 그냥 그 너튜브 보고서 그냥 살 걸 괜히 봐가지고 제가 이제 뭐 고민하다가 좀 이제 당근 시장으로 살림했구나 살림. 네네. 야. 살림 재미 좋죠.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이고 네. 저는 보드를 좀 탔습니다. 스노우보드. 이번 겨울 마지막. 어디 가서? 그 곤지암에 있는 곳에 가가지고 갔는데 사는 것처럼 사네. 아니 그러니까 네. 원래 제가 보드 좋아하는데 피식대학 시작하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래서 한 4, 5년 만에 간 거라가지고 이게 내가 스노우보드라는 걸 까먹고 살았다라는 이 사실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스스로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내가 재밌게 맨날 하던 거를 어떻게 까먹고 살았지 해서 이제 그 같이 코미디언 동생들 둘이랑 해서 셋이 갔었는데 진짜 거의 전지훈련 하듯이 타가지고 너무 재밌었겠네. 진짜 허벅지가 거의 불탈 정도로 탔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가서 또 올라가가지고 그 정상에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라면 먹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집에만 있으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잖아. 아 너무 빨리 가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나중에 허무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래도 뭘 많이 했으면 괜찮지만 그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 제가 투숙 들어갈 때는 제 집에 저 장을 한 방에 열흘치를 봐버려요. 그래서 요거 먹으면서 이따 저녁은 요거 먹어야지. 요거 먹어서 내일 아침 요거 먹어야지. 이러다 보면은 같은 집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마치 조각상을 여러 개 각도에서 즐기는 것처럼 예. 즐겼네. 네. 즐기면 뭐 최고지. 네, 네. 그럼요, 그럼요. 자, 우리 민수 뭐 했어요? 기대되시지 않나요? 예. 네, 뭐 기대된다. 저는 여행 갔다 왔습니다. 뉴욕으로. 정말? 예. 근데 키가 안 나. 키가 저 제주야. 키가 안 나. 이번 휴가 때도 사이파로 간 거죠? 네, 사이파로 갔어요. 예. 거기서 이제 캐리어를 한 개 더 샀어요. 물건대로. 그러니까 제가 거기 뉴욕에 이제 빈티지 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좋게 가져올 수 있는데 제가 한 샵에 가서 굉장히 좀 많이 구매를 좀 했고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야? 뭐 첫집에서 배부르다 아닌데? 돌이라는 그렇죠. 뭐라고요? 나 못 들었어. 몰라도 돼요. 돌이 친다 막 이러더라. 아니 근데 그 말을 뭐라고 하지? 뭐 하여튼 매점 매석? 예. 좀 많이 샀더니 거기서 그 여자 그러니까 중국인 가게 사장이었는데 이케아 가방 줄까요? 이케 땡 가방 줄까요? 그래가지고 그 그걸 들고 그러니까 돈은 물쓰듯 쓰고 왔네. 그러니까 저 투자 돈은 물쓰듯 쓰고 오고 또 이제 벌은 그렇죠. 전형적인 갑자기 부자된 사모님 쇼핑이거든요. 그쵸. 나를 대우 안 해줘? 그쵸. 너 죽었어. 이거 디스 원. 티가 안 나니까 진짜 겸손하잖아요. 더 세지는 거지. 브랜드나 막 이런 로고가 더 세지는 거. 그렇군요. 아 송진아 씨가 정지영 씨 보드 타는 거 봤는데 동계올림픽 나가셔도 되겠던데.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예. 동계올림픽 나갈 정도는 아니고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은퇴해가지고 이제 저기 어디 지방 도청에서 코치하고 있는 정도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 보드 타는 것도 올렸어요? 네, 그 인스타에. 아 그렇구나. 같이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근데 정말 그 패션 업계에서 이제 제가 바라봤을 때, 네. 정말 그 TPO라고 그러잖아요. 예. 스키장에 가서 정말 패션 최악이 됐어요. 나도 봤어. 아니 근데 그게 사연이 있어요 진짜. 진짜 프로들은 그렇잖아. 아니 막 한복 입고 타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아니 뭐 어떻게 스키장에서 볼캡을 사연이 있는 게 원래 그 털모자랑 목도리랑 다 챙겨갔거든요. 근데 그거를 숙소에 놓고 나온 거예요. 깜빡하고. 근데 저는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이거 어쩌지? 살 데 없나? 거기 살 데를 찾아봤는데 없어. 스키 슬로프에는 그걸 안 팔더라고요. 만약에 김민수 씨가 그런 상황이라면 다시 숙소 가요 안 가요? 가야죠. 아니 시간이 없어. 시간이 10시였어요. 사진 찍으러 가는 건데 거기는. 에이 그걸 뭐 사진 찍으러 가요. 자 그만 싸우시고요. 민수가 그 전주에 스키를 타러 갔었는데 저는 놀라운 걸 들었어요. 아까 휴게소 그 정상 휴게소 가면은 컵라면을 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이제 야경 보면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정상을 갔는데 거기서 컵라면을 안 먹고 내려왔대요 그냥. 특이하다. 네. 저는 뭐 스키 타러 갔지 먹으러 간 게 아니라서. 스키도 세 번밖에 안 탔다면서. 리프트를.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약간 낭만과 그렇지. 이렇게 슬로프에서. 굉장히
야, 왜 이상하다. 저는요 그냥 스키 타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 가서 라면 먹은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집에 있어요. 라면 안 먹은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스키 타는 것도 이해 안 가고 왜 라면 안 먹은 것만 이해가 안 되는. 이렇게 오늘도 저희는 또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네. 김유현 씨가 몰랐는데 피식초 때문에 세 분 영어 공부하셨다면서요? 그럼 지금도 영어 공부하시나요? 하시겠죠. 예. 네, 맞아요. 예, 예, 예. 이게 또 게스트 분들 따라서 그 이제 저희 영어 수준이 또 완전 이제 원주민, 이제 원주민, 원어민, 그다음에 교포, 그런 분들이 계신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렇죠. 완전 원주민 오시면 원어민 오시면은. 예. 진짜로 준비를 저는 한 3일 전부터 미국 방송만 봐요. 아, 계속 내가 나는 외국인이다 외국인이다 하면서. 근데 이제 뭐 저 느꼈을 때 이분은 저희랑 뭐 수준이 비슷비슷하다. 수능 영어로 공부하셨다. 편하게. 그건 저희도 이제 긴장을 놓고. 예, 예. 이제 그럴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외국인 원주민 분들이죠. 원어민 아니 원주민. 원주. 거기 사시는 네이티브.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자꾸 이 조크를 던지세요. 그러면 그거를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척 하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흡으로 웃는 거예요. 그렇죠. So I got frustrated when I can. 그게 코미디언이다 보니까 이쯤에서 던졌겠구나. 근데 우리 재영 씨도 다 알아듣지만 이제 거기서 컨셉이 한국말을 하는 거죠. 예, 그럼 가끔 좀 답답할 때 또 그냥 영어가 튀어나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괜찮은 거지?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안 되는데 저도 그 게스트 분이 사실 이제 하다가 저 때문에 헷갈려서 한국말이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다시 영어로 돌리려고 저도 모르게 제가 영어로 이렇게 쪽쪽 할 때가 있는데 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돌아와요. 맞아요. 저도. 근데 최근엔 피쉬쇼에 할리우드 배우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공부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진짜. 긴장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열심히 하고 그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많이 피곤해요? 정신 바짝 차려서? 아, 그때 좀 긴장을 좀 많이 하죠, 진짜. 그냥 오늘 그냥 그렇다고 생각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촬영을 하니까 저희가 PT를 받을 때도 어떤 주는 갑자기 PT 선생님이 고강도 올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체 할 때. 오늘 왜 이렇게 힘들었지? 예. 오늘 평소 때와 다르게 왜 이렇게 좀 힘들었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그 촬영을 하면서 영어로 토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 그러니까요. 그 다니엘 헤니도 평소에는 너무 한국말을 잘하는데 그렇게 연습을 하고 연습을 해도 딱 기자들 앞에서는 결국은 영어로 하시더라고. 떨리니까. 그래서 맞다고 정말 얼마나 긴장이 되는 건지 모른다고. 그래서 다니엘 헤니님이 저희 쇼 나왔을 때는 너무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참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피식타임의 주제 우리 재영 씨가 알려주세요. 네, 오늘 피식타임 주제는 우정여행입니다. 친구들과 여행 가면 저절로 무장해제되면서 서로의 찐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 모습에 우정이 더 깊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여행 후 남보다도 더 못한 사이가 된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우정여행이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지 지금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같이 고생하면서 우정의 불씨를 살린 썰부터 서로 안 맞아서 힘들었던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한테 생길까 황당하고 재밌었던 에피소드까지 다 받아요. 네, 사연은 문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이고요. 오늘 피식타임에 소개되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무쇠 스테이크 팬을 선물로 드립니다. 오~ 이거 너무 좋잖아요. 이거 너무 좋아. 쉽지도 않고. 아, 있어요? 아, 있어.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조그만 거. 저는 큰 게 있는데, 너무 좋아. 두 손으로 드셔야 돼요. 맞아요. 예. 근데 또 음식의 맛이 너무 좋죠. 진짜 그렇죠? 너무 좋아요. 네. 그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상도 호소인 촬영하는 게 세 분에겐 우정 여행 아닌가요? 그쵸? 아니면 이것도 100% 비즈니스예요? 아니 이건 사실은 좀 우정 여행 쪽이 좀 더 높아요. 왜냐면 저희가 실제로도 뭐 준비를 크게 해가지도 않고 그냥 카메라 조그만 거 하나 들고 가서 실제로 맛있는 거 먹고 실제로 너무 재밌어요. 너무 너무 재밌고 하면서 좀 약간 힐링도 됩니다. 솔직하게 생각하고. 맞아. 근데 사실 뭐 지금 너무나 알지만. 그래도 그 여행 갔을 때 새로운 모습이 보이잖아요. 네, 많이 네, 그렇죠. 보이죠, 많이. 네네, 네네. 일단은 여행 가면서 재영이의 코골이가 저도 좀 코를 좀 고는데 내가 어디서 명함 못 내밀겠구나. 항상 내가 좀 잘 한다고 하면은 그 나보다 더 위에 고수가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겸손해지는. 정말 대단하거든요. 우리 재영이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용주 형이 생각보다 계획이 더 없구나. 아니 그 편에도 나왔는데 여기를 이제 촬영지로 찝었는데 갔는데
영업 시간이 종료돼 있다고 해서 아니 본인이 지도 보고 갔는데 이게 왜 닫혀 있지 해서 예 그렇죠 예 민수 깍두기예요 민수는 민수는 사실 이제 여행 가면은 좀 뭐랄까 그 이런 거에 이런 그 어울리지 않고 또 역시 약간 개인주의 성향 아, 예. 아 그런가? 예 그냥 혼자 그냥 그냥 뭐 가면 가고 말면 말고 약간 이런 약간 좀 취향을 안 드러내는 타입이에요 여행 갔을 때 여잔데 좀 입었으면 굉장히 비호감적이에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만 확 눈길 가다가 나중에 예. 에이 별거 없다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그런 사람 댓글에 저런 여자 만나면 골치 아프다 이런 거 아 그래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네. 네. 자 정혜경 씨가 네 고등학교 친구들과 넷이 대천으로 처음으로 우정여행 갔는데요. 총무를 맡은 친구가 남친이랑 갑자기 싸우더니 다들 자고 있는 야밤에 남친 잡으러 간다고 혼자 택시 타고 서울 갔어요. 회비 다 들고요. 덕분에 저희 대천에서 회도 못 먹고 컵라면만 먹고 왔잖아요. 야 이거 너무 심했다. 이 총무는 너무 화가 나서. 회비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잊어버렸겠지. 아~ 갖고 튄 게 아니잖아 이게. 네. 예, 예, 예. 이건 제가 봤을 때 아 이거 그 친구분 총부님 있잖아요 남자친구를 잡으러 택시 타고 갈 정도면은 너무 막 남자친구분이 여행 가는 줄 알고 허수작 부리고 있다가 딱 걸려서 이 분노를 못 이기고 그치.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미처 회비 봉투를 못 놓고 간 거야. 그쵸. 네. 야. 아니면 남친이랑 짰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이렇게까지요? 이런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까지요? 와. 아 너무 화났다. 그래. 고등학생이니까. 그러니까 어설프니까 서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아하. 지금 어른 같으면 야, 재영 너 말.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잡아 족쳐야 돼. 야 이거 빨리 가. 이거 회비 갖고 있어. 나 갈 거야. 자. 이럴 거야. 그치. 근데 그냥 맞아. 급한 김에 그냥 백을 다 가방을 저는 맞아. 그래서 그 다 같이 여행 갔을 때 공동으로 쓰는 거를 돈을 모아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쓰고 그걸 기입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먼저 가지고 있으면 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누구든 쓰면은 거기 저 단톡방에 올리라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엠빵 하면 되니까. 그치. 뭐 그런 프로세스였거든요. 저 관심이 없어서. 아 그렇게 돌아가 잘하고 있어요. 최고. 정총무 최고. 박영호 씨가. 숙박비 아끼는 친구랑 싼 숙소를 구해서 제주도에 우정여행 갔는데 숙소가 컨테이너 박스 숙소였어요. 밤새 덜덜덜 떨다가 감기 걸려서 고생했었네요. 그치 어릴 때는 그냥 그치. 돈을 막 줄여야 되고 또 예, 돈이 없으니까. 맞아요. 아 이건 또 추억이네요. 근데. 맞아요. 근데 숙소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병이 나서 다음날 활동을 못한다니까. 맞아요. 그래서 또 그게 두파가 있어. 야 좀 저렴한 데서 자고 많이 뭐 먹고 좀 하자. 밖에서 쓰자. 그냥 우린 걸어다니면 되는데 잠은 좋은 데서 자야 돼. 이렇게 팍팍 갈려도 좀 갈등이 있죠. 어떻습니까 세 분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전에는 그냥 숙소 좀 저렴한 데 자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자 파였는데 좀 많이 들면서. 다니면 다닐수록 아 숙소가 중요해요. 뭐 침대 뭐라든지 뭐 바닥이라든지 온돌 되냐.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숙소도 좋은 데 하고 밥도 맛있는 거 드시잖아요. 아니 지금은 그럴 수가 있지. 저는 고급 좋아해요. 지금은 그럴 수 있지. 예, 그렇죠. 예, 지금은 그럴 수 있지. 저도 네. 원래 어렸을 때는 오히려 숙소 좋은데 하고 밥을 되게 저거 그냥 대충 먹자 약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나이가 먹어서 반대가 된 것 같아요. 숙소를 너무 좋은데 해봤자 다 거기 잠만 자고 나오는데 거기서 거기다 약간 이런 거 차라리 나가서. 좀 더 뭔가 맛있는 거 먹고 더 경험 많이 하자 약간 이런 저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저는 만약 여자친구랑 간다 그럼 숙소 좋은 데 하고 저희끼리 간다 그럼 컨테이너 자야죠 조식은 뭔 조식이야 저희끼리 갔을 땐 컨테이너에서 자고 먹을 것도 별로 안 먹고 여자친구 갔을 땐 좋은 숙소에서 좋은 거 먹고 아니 나는 그냥 우연히 어디서 본 건데 성시경 씨가 네. 어떤 친구를 7년간 안 만났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때 뭐 학교 다닐 때였겠지? 만 원씩 걷어갖고 소주 마시러 갔는데 그 친구가 만 원이 없다고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 근데 나중에 그 여자친구를 택시를 태워보내는 거. 진짜 열받지 않아? 진짜 정떨어지죠. 열받나. 그 이 남자들 사이에서. 민수 그런 타입 아니야? 여자친구랑 갈 때는 막.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근데 민수님 평소에도 돈을 많이 써가지고 사실. 7개월 아 그냥 뭐 미술 그런데 저희가 그냥 모르세 해주죠. 네. 아유 별로 안 돼 중요하게 생각 안 합니다. 네. 뭐 평소에 쓰니까 네. 이런 친구는 네. 7년 안 벌 일이 없지. 네. 그렇죠. 9806 님이 네 몸무게 100kg 친구들하고 대만으로 미식 여행을 갔어요. 와우. 다들 몸무게가 세 자리라 모임 이름이 백돼지였거든요. 아. 비행기 공항서부터 햄버거, 국밥, 치킨, 두유, 꽈배기에 돼지갈비, 꼬치 등 아주 많은 음식을 먹고 또 먹고 너무 해서 자세하다. 한국으로 올 때는 다들 110kg 이상으로 와. 쪄서 왔어요. 그래서 별명이 백돼지에서 110돼지로 바뀌었네요. 역시 여행은 먹으러 가는 거죠. 와. 110kg 돼지라고 해서. 아, 110kg 돼지라서 110돼지. 아, 근데 대만 미식 여행은 너무 부럽네요. 그치. 대만이 또 그렇게 맛있는 나라라면서요. 한번 찍어줘야죠. 대만. 아, 그렇구나. 디저트도 너무 많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꼭 가보고 싶다. 아, 예전에 그 다이나믹 듀오 형님, 그 개코 최장님이 남자들끼리 일본 여행을 이렇게 가신대요. 그러면은 남자들끼리 뭘 해요 거기서. 예. 아침부터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쟁이 나트륨 때문에 얼굴이 땡땡 부어가지고 땡땡 부어. 밤에는 술 먹고 낮에는 나트륨 먹고. 그 땡땡 부은 상태로 하루 종일 돌다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너무 공감되네. 와 미식 여행. 아 몸무게 100kg 친구들하고만 가셨구나. 근데 진짜 이게 또 잘 먹는 사람들이랑 가면 더 잘 먹게 되잖아요. 그치 그치. 예. 자 박효신 김범수 씨 친구라는 거 들으시고요. 4부에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더 만나볼게요. 오늘 우정여행에서 생긴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세 분 보실 수 있어요?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좌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과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과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 씨와 피시타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시타임의 주제는 우정여행입니다. 고광우 씨가 군대 전역 후 군대 동기랑 미래 창업을 약속하며 전역 여행을 갔어요. 돌아가는 길에 서로 같은 번호로 로또를 구매하고 각자 헤어졌는데요. 동기와 제가 로또 2등에 당첨돼서 다음 달 3월 1일 로또 당첨금으로 부산에 라면집을 같이 오픈하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진짜요? 진짜 축하합니다. 야, 이거 진짜 뭐 영화 같다. 야. 와. 진짜예요. 야, 로또 2등이 얼마 정도예요? 그래? 로또 2등이면 네, 그래도 천 단위 넘어가죠. 아 정말? 네. 얼마예요? 우리 알려주세요. 아니야. 1억 언더. 1억이야? 아, 1억 언더. 1억보다는 안 되고 1억 언더일 거예요. 천 단위일 거예요. 천 단위. 와 진짜. 와. 네. 한 2-3천은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5-6천만 원. 5-6천만 오픈하지 오픈할 수 있지 충분하죠 충분하죠 시드머니가 많이 모이셨네 야. 아 그 두 사람이 다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같은, 같은 번호로 그럼 1억이야 야, 제가 봤을 때 광호님 이 돈을 이 돈 2등이 당첨된 것보다는 이 군대 동기를 다시 한번 당첨된 거네요 그러니까, 다시 만날 수 있는 네. 뭔가 계기가 된 거잖아요 와 진짜 하나로 둘이 된 게 아니라 두 개로 둘 다 된 게 너무 참 좋은 일이다 와 이런 거 제발 끝까지 너무 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 네. 야, 진짜 그 돈이 요물이라잖아. 맞아, 그 사이에 돈이 들어가면 이게 네. 또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정말 예. 예, 동업은 예, 저희도 동업자지만 예, 잘 남기길 그치 세 분은 진짜 동업자잖아. 네, 맞아요. 예, 동업자. 예. 리얼 동업자죠. 야,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네. 오, 네. 멋지네. 여러 가지로 오픈 축하, 뭐 당첨 축하. 네. 난 보물 찾기 한 번 된 적이 없는데. 너무 궁금하다. 기윤영 씨가 네, 친구랑 방콕에 갔는데요. 호텔에 도착했는데 직원이 자꾸 저보고 치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왜 나한테 치킨을 찾는 거냐고 물으니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체크인 하라잖아. 너무 창피해서 친구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암묵적으로 지켜주고 있어요. 아, 저도 이거 비슷한 거 있어요. 저도 공항에서 저는 그 직원분이 오시더니 커스텀
커스텀? 그렇죠. 커스텀은 저는 그 커스튬 말하는 줄 알고. 손님. 커스튬. 옷을 왜? 오직 그쪽 생각밖에 없으니까. 뭐 눈에 뭐만 보니까 그것만 들렸구나. 코스튬 옷이 왜 네. 내가? 근데 커스텀 세관 신고를 할 것 같아요. 너무 비슷하네요. 이게. 아이고, 자 범영찬 씨가. 네. 저는 대학 때 영어학원에서 만난 친구랑 스페인으로 여행을 갔었습니다. 이 친구랑 같이 숙박을 해보긴 처음이라 몰랐는데요. 이 친구가 큰일 볼 때마다 무섭다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막역한 친구 사이가 아니라 뭐라 하지도 못하고 괜찮은 척 너무 힘들었습니다. 웃기다. 그 약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조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외향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러면 되지. 아니 이건 외향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왜 외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안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무서워서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뭔가 어릴 적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 트라우마가 있거나 그 무서움이 나의 냄새를 친구한테 줄 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서우니까 이걸 여는 거겠죠. 예. 아니 근데 가끔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애가 막 무섭다면서 같이 우리 집에서 자는데 막 내 옆에서 나를 막 이렇게 안으니까 나 같은 여잔데도 좀 이상하더라고. 그런 적이 있으시구나. 근데 진짜 무서워하는 거야. 진짜 무서워하더라고. 근데 그때는 그 이해를 못했어요. 네. 뭐가 무섭지? 아니 그럼 끄면 되잖아 TV를. 그것도 보면서 무섭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굉장히 제 느낌으로는 내향인 관점으로는 내가 아무리 무섭고 죽을 것 같아도 혼자 끙끙할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잡는 게 제 스스로가 더 힘들어요. 그랬는데 이분은 되게 특이하네 진짜. 어렸을 때 뭔가 일이 있으셨던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아기 때는 약간 문 열어놓고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엄마 어디 갔나 하면서 찾으면서. 그치 근데 조금만 이제 어렸을 때도 부끄러워서. 바로 제일부터 화장실 문부터 닫지. 맞아. 누가 문 열어놓고 이렇게. 진짜 특이하네. 근데 무서워하는 것. 맞아 진짜로. 진짜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맞아. 류은하 씨가. 20년 전 저를 포함 친구 4명이서 여름에 부산 해운대에 놀러 갔는데요. 3명은 우리끼리 놀자 했는데 한 친구가 저희에게 같이 놀자고 다가온 남자들과 놀자고 꼬시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돗자리 깔아놓고 같이 놀다가 저희가 화장실 간 사이에 저희 지갑을 들고 도망갔어요. 그 친구 잘못은 아니지만 한동안 안 봤어요. 이거는 야 진짜 못됐다 진짜. 나빴다 나쁜 놈들이네. 나쁘게 범죄네. 그러니까 절도 그 어떤 친구가 야 같이 놀자 했는데 놀자 했던 친구를 그쵸. 안 봤다는 거지. 네 그쵸. 야 근데 그 친구 잘못이 아니긴 한데 진짜 그 친구밖에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남자들도 못했고 이 친구도 민망할 거고 그 안 봤다는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 조금은 다르지만 델마 루이스 영화 봤어요. 거기서도 그 너무 잘생긴 남자 누구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브래드 피트. 브래드 피트 너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그때 너무 잘생겼지.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돈 다 뺏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살하게 되는 그런 모티브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완전히 당해가지고. 아이고 참. 그 친구 잘못 아니지만 그 친구 안 봤대잖아. 너무 고생해서. 그렇잖아. 이러면은 사실 친구 잘못이 아니더라도 좀 원망은 되죠. 그치. 맞아요. 왜 네가 그런 애를.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거. 왜 해가지고 진짜 이 모양을 안 하면 만든 돼요. 거야. 사실 안 하면 돼. 하지 말자는 거. 이 모양을 왜 만든 거야. 네. 근데 이 친구도 몰랐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좋은 인연이 돼서 막 결혼까지 그 남자들이 뭐 다 사주고 막 그럴 수도 하면서 있는 건데. 맞아. 네. 그럴 수도 아이고. 있고. 아. 1779님이 저는 부산 영도라는 곳에 사는 남자입니다. 이거 사투리를 한번 해주세요. 제 원어민으로요? 부산 영도 사는 곳이. 영도. 저는 부산 그 영도라 하는 곳에 사는 남자입니다. 그 10년 전 고등학교 시절 친구 5명이서 해운에 놀러 갔지. 이 전제살 다 털어가 3만원씩 회비를 거두 갔는데 총무했던 친구가 막 돈을 일가먹어가 엄청 막 다퉜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 친구는 삐쳐내가지고 먼저 뭐 거락가 뿌었어요. 그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내 친구 4명은 해운대 밤바다 보고 막 영도 걸어가는데 이게 뭐가? 에이? 그래서 버스비도 없어가 걸어간다는 그 총무 친구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핫바를 먹고 있는 모습을 바쁘대요.
얼마나 얄구지고 얄삐든지 10년째 뭐 손절하고 있었뿌예. 이게 성시혁 씨 그 얘기네. 아, 그 네. 그 얘기는 땀이네. 네. 그러네, 땀이 나냐. 야, 근데 사투리로 들으니까 네. 이거 문자 텍스트로 안 읽으면은 진짜 뭐라는지 하도 못 그래, 알겠어요. 무슨 얘기 하셨는지 그러니까. 몰랐대요.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집중을 하다가. 약간 최민식 씨 그거 뭐 네 그 세정이라. 아니 이게 지금 용주 형 이게 지금 수능에 부산어라는 과목이 있었으면 이거 9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 패치패공님이 민수가 해봐. 어 부산 영도 남자입니다. 사투리 마음에 안 드네. 이거죠. 사투리 뭐가 마음에 안 드네요. 8780년. 예? 왜 내가 마 부산에서 태어나고 다 했어. 와 최현준 씨가 네, 친구 네. 3명이서 울릉도 갔어요. 낚시 도구를 풀 세팅해서 5박 6일 동안 낚시를 했습니다. 바람도 선선하고 물때도 좋았는데 아무도 낚시에 성공한 사람이 없었네요. 다들 이렇게 낚시를 못할 수가 있느냐고 네가 자리를 여기를 잡아서 그렇다 난 잘못 없다 네 실력이 문제다 이러다가 결국 주먹 다짐이 시작돼서 눈탱이 밤탱이 돼서 서울 올라온 뒤 다들 연락 끊었습니다. 아~ 와 야야 이거는 네. 이거는 이게 일단은 아, 이거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게 아, 딱 보니까 이분들 낚시 그 초보시네요. 진짜 강태공들은요 남탓하지 않아요. 오, 아, 그쵸, 오늘 용왕님이 바다가 나에게 내어주신 게 없구나. 오, 아 그러면 다음 또 내일이나 내일 뭐 내일 모레 한 번 더 기다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친구를 왜 싸웁니까? 근데 야 근데 어떻게 바람도 선선하고 물때도 좋았는데 그러니까. 한 마리를 못 잡았네 다들. 야. 진짜 근데 이게 보통 여행 끝나고 나면 그래도 누군가 이제 한 명이 뭐 얘기를 꺼낸다든가 해서 이게 되는데 서울에 올라오는데 주먹 다짐까지 된 거는 좀 와. 그렇다. 민수 씨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니 그 용정은 낚시 가서 많이 싸웠을 것 같아가지고. 어, 저 낚시 안 싸워요. 저 낚시 가면은 저는 저 지금 동근대 낚시를 가잖아요. 네. 저는 이제 저 낚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어 지금 이 현대 국가에서 현대 사회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남자에게 허락된 수렵행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수렵행이다? 같이 사냥을 간다는 마음으로 가지. 뭐 남탓 이런 거 없습니다. 같이 집중해가지고 막 네 바다야 내 사냥꾼이야. 한 무트바이 들어와 들어온나카. 용주 이런 허세가 여자 앞에서도 좀 통합니까? 아 글쎄요 여자 앞에서. 여자로서 네. 어떨까? 더 허세가 있나? 아니면 더 저기 얌전해지나? 근데 여자 앞에서는 너무 수줍어지나? 뭐 애교쟁이가 될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저희 앞에서만 이러고 네. 사실 여자 앞에 가면은 너무 사근사근해지고 뭔 소리고 부드러워지고 한없이 뭔 네. 소리고 나 막 되게 달달해지고 완전 용인 스타일로 네. 나 막 톡 쏘는 에버랜드 그 예 예 그런 느낌으로 오셨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 정민경님이 네. 친구와 3주 유럽 여행을 갔어요. 오. 근데 로마에서 친구가 갑자기 삐져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여행을 하다가 나중에 물어보니까 제가 사진을 잘못 찍어서 화가 났대요. 똥손이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100% 잘 지내요. 아, 이렇게 사과가 쉬운 것도 아닌데 맞아요. 또 맞아요. 바로 합니까? 저도 유럽 여행 친구들이랑 4명이서 갔을 때 친구랑 싸웠었거든요. 많이 싸워. 그러니까 유럽을 가면 진짜 친구랑 잘 싸우게 되는 싸웠었어? 게. 그렇게 싸운대. 네, 그 저 힘들어. 많이 걷고. 맞아요. 고등학교 친구들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힘드니까 서로 살짝 짜증이 나 있는 맞아. 상태에서 제가 좀 말을 못 듣게 했어요. 툭 던지니까 이 친구도 또 말을 못 듣게 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쌓이고 쌓여서 그 카페에 넷이서 갔는데 다른 친구 둘이서 괜히 둘이서 그 화해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야 우리 어디 딴 데 좀 갔다 올게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저랑 그 아무 외국인들밖에 없는 그 카페 단둘이 남으니까 아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화해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그래서 아까 내가 그래. 미안했다. 그래서 이제 뗀뗀하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어머니도 그 몰래는 다음 달에 그 유럽으로 그 개모임이 있는데 여행을 가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아줌마들끼리 가서 그렇게 싸운대요. 맞아. 그래서 주변에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왜 싸워 근데? 모르겠어요. 여행 가서 그렇게 하여튼 많이 싸운다고. 그래서 근데 저는 취소한 걸 보고 아니 그래도 싸우더라도 가는 게 낫지 않나? 아니 대부분 아줌마들은 그 앞에서는 뭐 그래 아우 이거 뭐 민수 엄마 이거 좀 더 먹어 뭐 아니야 난 배불러 뭐 이러면서 뒤에서 이제
갔다 오는 사람 갔다 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저쪽 귀로 들어가서 싸움이 나는 거지. 그 현장에서는 뭐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또 팁이 있는 게 그 개모임을 유럽으로 하시지 말고 동남아로 가시면 안 싸워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가서 골프만 치고 오시니까. 그치, 또 어머님 또 좋아하시니까 골프 여행을 가시라고 그래요. 그러겠네요. 네. 아무튼 뭐 자리 있으면 제가 갈게요. 네. 어머님들은 거기 껴도 튀지 않아. 말도 잘하고. 저도 저 어머님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잘하거든요. 같이 험담하고 막. 남의 험담이 참 그렇지만 이 어느 정도 이렇게 험담은 살짝 응집니다. 그럼요. 예, 늘 바른 말만 하고 늘 남 칭찬을 하지. 저는 재미 없어요. 그 사람 재미 없는 정도 아니면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사람이야. 예, 예. 아, 자, 6689님이 네, 대학생 때 친구 3명이서 전북 남원으로 무전여행 갔어요. 돈 없이 배낭 하나 메고 최대한 버스나 택시 안 타고 음식도 안 먹었어요. 근데 새벽에 셋 다 당이 떨어져서 허겁지겁 숙소 앞에 치킨집에 달려가서 치킨이랑 술에 돈 펑펑 썼습니다. 다음 날부터 무전여행은 갯불, 한 달치 용돈 다 쓰고 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추억이에요. 이런. 그래. 저도 사실 비슷한 20살 때 비슷한 걸 했었었는데 친구 3명이서 자전거 무전여행을 떠나자. 그때 이제 2005년도 중에 엄청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국토대장정과 함께. 네, 국토대장정 때문에 그거 갔다 오면은 무슨 무공훈장 단 것처럼 친구들한테 방구도 좀 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이제 그 경기도 바깥에 벗어나지 않았으니까 대관령을 넘자. 자전거로. 처음에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 못해? 쫄았어? 쫄았어? 그러니까 안 해 이러다가 한 명이 그래 그럼 대관령 넘자 이랬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슬 이렇게 지도를 알아보니까 차도 CC가 낮으면 잘 못 올라가는 곳이더라고요. 급하게 바꿔서 서쪽으로 제부도를 가자. 근데 제부도도 와 이거 만만치 않대요. 예. 갔었어요. 가는 동안에 타이어 두 번 터지고 막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겨우해서 도착을 딱 했는데 이제 원래는 무전여행이었잖아요. 원래는 이제 뭐 어디 마을 식당 같은데 가가지고 청소하고 먹자 이렇게 했는데 그럴 힘도 없고 해서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저기 조개구이 특 대짜 소맥 말아가지고 시원하게 숙소도 그냥 제일 좋은데 예약해가지고 하고서 돌아올 때 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저희 집까지 30분 만에 오더라고요. 아니 잠깐 고급 여행하셨네요.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게 진짜 다 좋은 경험이네. 맞아요. 그치? 너무 그 재밌죠. 나이 때 아니면 못 해보는 그렇죠. 유빈님이 친구랑 파티를 여는 게스트하우스에 간 적이 있어요. 파티 참가해서 술도 먹고 알딸딸해서 이제 그만 방에 들어가서 친구랑 얘기도 하면서 더 놀려고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제 친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결국 뜬 눈으로 밤새 기다렸는데 아침에 들어오더라고요. 어디 갔었냐고 물으니까 파티에서 처음 본 남자랑 눈 맞아서 안 들어온 거였어요. 우정여행 가서 다른 남자랑 노는 제 친구 그날로 연락 안 하고 지내요. 로맨티스트네. 예. 아 근데 이게 여성분이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남성분이라 뭐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남자 제가 아는 남자인 친구들끼리는 만약에 우정 여행을 갔더라도 뭔가 거기에서 뭔가 그런 로맨틱이 벌어진다. 아, 그럼 축하? 그럼 인정. 인정. 너의 인생 우리가 우리는 우리끼리 놀자. 괜히 쟤 잡지 말자. 약간. 그치. 그때 그 친구의 말도 중요해요. 나 결혼할 것 같아. 뭐라고 갑자기? 아니 그 전에 나 운명을 만났어. 운명을 만났어. 나 결혼할 거야. 네, 그쵸, 이 사람이랑. 예 네, 맞아요. 야 대단하네요. 하여튼 그래 이거는 로맨틱이죠. 예. 예. 뭐 저는 이런 사랑 너무 좋아요. 민수 스타일이잖아요. 불꽃놀이 사랑. 저는 민수 불꽃 터지는 거 한 서너 번 봤거든요. 예. 갑자기 눈에서 그 만화처럼 하트가 되더라고요. 아니 진짜. 저는 아니 평생을 무슨... 약속해요. 늘 평생을 약속해. 늘 진짜 규모가 작은 불꽃 축제가 아니에요. 어디 뭐 속초 앞바다에 사는 그게 아니라 할 때마다 여의도 불꽃 축제예요. 맞아. 너무 좋다. 네. 네. 로맨티스트입니다. 예.
기대돼. 민수의 앞날이. 아, 다음 불꽃 축제는 또 어디서 하나? 그러니까. 아, 뉴욕 타임스퀘어. 한번 터질 시기가 됐는데. 이 미란님이. 네, 남자친구 사귄 지 보름 된 친구랑 둘이 부산 여행을 갔는데요. 2박 3일 동안 친구는 남친이랑 깨톡 영상 통화하고 저한테 남친한테 보낼 사진 컨펌 받고 심지어 한 방에서 자는데 이불 뒤집어 쓰고 통화를 5시간에서 이틀 동안 잠 못 잤어요. 셋이서 여행. 진짜. 이런 거 많지. 이건 아니죠. 외국 갔는데도 계속 국제 전화하고. 네.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건 아닙니다. 이게 좀 티를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거는 우정 여행 가서 다른 남자분이랑 이렇게 눈 맞을 수는 있는데 이미 눈 맞은 남자랑 계속 통화하는 건 좀 아니에요. 이런 애랑은 단체 행동이 안 돼. 계속 나는 호텔에 있을게 막 이러면서 전화하느냐고. 사실 이럴 때는 남자친구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뭐 둘 다 어리고 뭐 둘 다 불꽃이 터졌으니까. 이게 만약에 같이 여행 간 게 세 명이면은 보통 이제 둘이서 이제 눈치를 주거든요. 그 수학이 박 뒤에서 들리게끔 막 아 참 뭐 뭐 누구는 뭐 연애 안 하나? 뭐 약간 하면은 아유,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민수 씨 작작해요. 우리 나가야 돼요. 맞아, 나 씻었어. 막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제 단둘이니까 그게 좀 어색해서 그런 것 같네요. 아 참. 아이고 네 이런 스타일이에요 민수 씨도? 전화 붙잡고 막 얼마 안 된 거면은 예, 불꽃이 맞아? 계속 타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해합니다. 방화범이군요. 예. 조금만 이뻤으면 참 비호감 스타일이에요. 김나라 씨가 친구랑 패키지로 베트남 여행을 갔는데 잡화점 쇼핑몰을 가게 됐어요.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알고 보니 한국에서는 반값에 살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베트남에서만 살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샀는데 친구랑 저랑 속상했어요. 아 이런 경우. 그래 물론 있어요. 속상하지만 또 이게 보일 때 사야 돼. 그쵸?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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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홍콩에서 무슨 뭐가 그 면 같은 거 되게 맛있는 거를 편의점에서 먹어보고 오 이거 너무 맛있다 해서 몇 개를 쟁여서 사갔는데 한국에 다 있어. 한국에 파는 것들. 아 그래서 좀 안 팔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좀 낭만이 없어졌어. 아 그렇죠 그렇죠. 여행의 낭만이 거기서 막 갖고 있는 게 요즘에 다 그 로켓으로 배송해 주다 보니까. 아니 근데 지금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어디서 맛있는 거 샀어. 근데 다 먹었어. 근데 한국에서 팔아. 그럼 너무 좋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그래도 뭔가 한국에서는 거기서만 뭔가 딱 좋은 추억으로 뭔가 남겼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캐리어에 가득 차서 오잖아요. 너무 다 팔아. 아니, 그래서 훨씬 비싸잖아.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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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진짜 일본 편의점에서 파는 거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다 있어, 비싸서 다 있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 구할 수가 있어. 뭐 일본에서 네네. 오더라도. 배송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편의점에서 아 요거 너무 맛있다 해서 막 찾아보면 살 수 있어. 맞아요. 그런 맛이 진짜. 그래 그래. 그래서 신선식품만 사야 돼요. 예 그래 그래. 광고 들까? 네. 예. 오공구들님이 아 갑자기 여행 땡기네요. 혼자라도 다녀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진짜 여행 땡기네요. 예. 그 여러 여행이 있겠지만 친구들과의 여행은 확실히 예, 달라요. 그렇죠? 네, 출발할 때부터 재밌거든요. 맞아. 왜 지금 와? 왜 이렇게 늦게 와? 이러면서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서 오늘 신경 좀 썼네. 네. 서로서로 앓는 소리 하면서 왜 내가 너랑 이렇게 가야 되냐 이 좋은데. 아유, 그러니까. 그 재미가 있어요. 네. 자 끝곡으로 임키의 가오갱이 들으면서 세 분하고 같이 인사할게요. 네, 예. 수요일은 뒤에 한번 해봐요. 수요일은 최종 파타임. 파타임. 자, 세 분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 에러. 에러. 에러.